예, 오늘은 닌자 거북이의 그 슈레더의 악당 그 일당 중에 한 명인 크랭입니다. 원래는 그 KRANG였는데 언제부터는 요게 어딨어? KRAANG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A가 하나 늘어나서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로 정보가 없는데 원래 뭐 X 차원의 천재적인 외계인의 두뇌였는데 뭐 두뇌만 남게 됐다고 그러네요. 슈레더의 부활하기보다는 뭐 슈레더의 지시를 뭐 저기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꼭 외계인 같이 생겼습니다. 그렇게 생겼고요. 딴건 없고 어떤 독특한 캐릭터인지. 스케이트보드는 안 들어있고요. 무기하고 카드만 들어있다고 합니다. 제 뒤에서 지금 슈레더가 혼자서 닌자 거북이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자. 도와주러 가야지.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고요. 이쁘장이 생겼죠? 스케이트보드가 없어서 닌자 거북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닌자 거북이만 모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파란색 캐릭터인데 이거는 목에 끼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이 없어. 목에 끼우는 게 맞네요. 뒤쪽에 무슨 로켓트가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? 자자자자자자자 목에다 끼워주시고요. 얼굴 왜 그래?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로봇 같이 생겼고요. 뒤집혔다. 아, 또 혼날 뻔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팔 끼워주시고, 아, SY 걸어서 뭐 거의 정품에 육박하는 조립 수준 톡톡 들어가죠. 그다음에 뭐 레레나 벨라 같은 경우는 퍽퍽. 그다음에 더 이름 듣보자 보면 툭툭. 이것도 지금 소리가 좀 났네요. 근데 뒤에는 어떻게 끼는 걸까요? 뒤에 이거 뭐 희한하게 돼 있어. 이거 뭐야?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? 손은 당연히 여분으로 남는 거고, 건좀 껴주면 되는 거고, 이거를 그냥 이렇게 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쵸? 이렇게 껴서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건 뭐야? 아, 총 앞에다가 이게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껴주면 되나 봅니다.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소음기라고 그러죠? 소리 안 나게 딱 하는 제품인데, 껴주시면 완성입니다. 2,000원짜리 제품치고는 뭐 그닥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벙한 것 같고, 아, 얘 같은 경우는 좀저 투명 케이스로 만들었으면 좀 멋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, 이거 좀 비뚤어졌다. 껴주시면 되고요. 우와, 실드가 실드 옆을 지켜라. 닌자 거북이하고 싸워야지. 이렇게 있는 제품인데 악당은 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. 3개 중에 2개인데 그다음 뭐 이쁘진 않네요.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싶은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참고하셔서 닌자 거북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문방구 문구점 천하샵에서 한 2천 정도 판매하고, 그다음에 그 위에 저 주소는 안 겨드릴 텐데 거기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도 판매하더라고요. 개당 한 2천 원 정도요.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